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문제풀이 제3회의 세 번째 문제 기준으로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 BSD라고 하죠.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시스템 앤드 레인 차지 어시스먼트 시스템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된다. BSD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라.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차선이 블라인드라는 말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차선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헤드램프를 이동시켜서 헤드램프의 위치를 변경해서 특히 차선 밖에 있는 그런 자동차, 보이지 않는 자동차를 보이게 한다거나 차선을 보이게 해서 그 부분에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블라인드 스팟,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탐색하는 시스템이다. B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 체인지 어시스먼트 시스템. 레인은 도로를 변경해서 지원하는 도로를 체인지, 도로를 변경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의 한 형태는 레인 디파추어 워닝 시스템이네요. 레인 LDW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LDW 레인 디파추어 워닝 시스템. 도로 이거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고 하는데요.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탈된 차량, 특히 차선 이탈은 언제 주로 말해서 졸음 운전이죠. 졸음 운전 시 차선 이탈을 대한 것은 운전자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탈된 차선을 실질적으로 레이저라든가 또는 카메라로 쏴서 그 부분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해서 졸음운전에 뭐를 핸들을 이렇게 진동을 오게 한다거나 워닝 시스템으로 지금 차선 이탈됐으니까 빨리 또는 뭐 뒤쪽에 어느 부분에요? 숄더 쪽 다시 말하면은 의자 시트백 쪽을 진동을 시킨다거나 핸들을 진동을 시켜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졸음을 깬 상태에서 바로 차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뭐야 스테어링 휠을 돌려서 방지할 수 있도록 레인 그 차선 이탈 경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차선 이탈 복귀 장치 시스템 이것도 차선 이탈이 되고 나면은 레인 키핑 시스템은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레인 디파추어 워닝에서 이 상태를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럴 때는 핸들을 돌려줍니다. 핸들을 돌려서 레인 키핑.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유지 보조 장치를 레인 키핑 어시스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차선 이탈 복귀나 보조 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뒤에다 유념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선 이탈 경고 장치는 차량 속도 기준으로서 70km 아워 이상이 되면 차량 디스플레이 내에다가 전방에 50m 이내에 차선을 감지하게 돼 있다는. 근데 저속일 때는 괜찮은데 조금 고속화되면은 바로 감지해서 차선을 이탈하면은 스테어링 휠을 가볍게 진동시킨다거나 운전자에게 경고를 이탈했으니까 빨리 뭐야 차선을 회피하라라는 거 아니면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웅웅 하는 신호라든가 신호음을 낸다거나 또는 스테어링 휠을 가볍게 진동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된다. 차선 변경 경고 장치의 일반적인 사항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 등을 켜면은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있는지 감지되는 것이다. 이거는 바로 블라인드라는 거죠. 이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중에서 우리가 BSD라는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에요. BSD 블라인드 장님이 되는 장소. 이거는 뭐냐? 보이지 않는 곳을 디텍션
감지한다. 이게 바로 차선 변경 경고장치다. 운전 차선을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헤드램프 쪽이 이 좌측이나 지시등 켠 쪽이 훤히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따른 차가 있는지 감지하는 것이다. 만약 차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 판단하면 스테어링 휠 진동 및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시각적 경고 표시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 아웃사이드 미러는 우리가 양쪽에 있는 미러죠. 거기에다가 시각적 경고 표시를 한다. 진동을, 휠을 진동시키고. 차선 변경 보조 장치, 경고 장치, 차선 변경 경고 장치,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에는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차량 이탈 경고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 경고 장치이다. 이게 BSD라고 했죠. 또한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에는 LDWS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인, LDW니까요. LDW니까요. 레인 디파추어 워닝 시스템이죠. 레인 디파추어 워닝 시스템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를 감지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해당 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려줘서 능동형 차량 안전 시스템에 동작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종류.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 유지 경고 장치, 차선 변경 경고 장치,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의 변경 보조 시스템과 차량 이탈 경고 장치. 이것 전부 다 차선에 대한 내용들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요구되는 배터리 특징과 BMS에 대해서 설명을. BMS, 배터리 보조 장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에도 BMS 쪽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자동차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차이점이 뭐냐. 배터리 사이즈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크다는 거. 자, 배터리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서 주행 거리가 그러면 일반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 점은 뭐냐? 두 개의 동력을 이용한다는 측면은 같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를 키워서 모터 쪽의 동력과 엔진의 동력을 동시에 사용하겠다. 그건 하이브리드의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주행 거리를 연장시키겠다라는 측면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가 주행 거리를 길게 하고요. 도시 주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사항이다. 전기 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배터리, 전기 모터,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리튬이온 전기 기술이 발달되면서 배터리 셀의 출력 및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전기자동차 보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성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배터리 장점을 충분히 설명해 줬고요. BMS라는 것은 배터리의 충방전 조절, 전압, 전류, 온도 감지 등을 통해 냉각 제어 시스템 등을 통해서 배터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배터리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SOC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배터리 점검 정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BMS에서 만약에 BMS 내에 어떤 배터리 셀이 여러 개 들어있죠. 여러 개의 셀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토록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정밀한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셀이 완전 충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배터리 팩에 저장된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행 거리를 연장시켜주는 것이다. 안정적 연료 측정으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배터리의 충전 장치를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적용됐는지, 얼마를 배터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BM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측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BMS다. 전기 자동차의 성능을 특히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는. BMS의 필요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조건에서도 작동되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 운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리가 BMS는 이러한 배터리 운용 시스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느냐가 바로 BMS의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BMS의 구조는 전기적인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 또는 어떤 장치나 기술을 사용하여도 된다. 관리 대상은 단일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이 등 모든 관리를 총괄할 수 있다. 전기등 BMS는 여러 종류의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 장치 등 연결 와이어로 구성이 된다. BMS의 기능은 BMS는 배터리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거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BMS라고 하면 BMS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데이터, 밸런스를 유지함으로써 배터리를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용 BMS는 셀과 배터리 팩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죠. BMS는 그다음에 배터리가 적절한 온도와 전압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유지해서 안전한 보장성을 보장하고 그 수명을 가능한 길게 하는 것이다. 배터리가 차량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작동해야 한다. 배터리 기술의 개요에는 배터리는 EV의 각 작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다. EV 역할을 하는 전기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배터리 셀, 모듈,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다음 냉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고 셀은 양극과 음극, 전 전해 분리막 등으로 덮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배터리 팩에는 배터리의 상태를 측정하고 통제하는 BMS와 냉각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배터리는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상호간에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배터리 기본 셀은 음극과 양극으로 되어서 두 개의 화학 물질이 분리막을 통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전기장 배터리의 일반적인 특징은 배터리는 셀은 용량 및 전압이 비교적 작고 수많은 배터리 셀을 조합해서 하나의 직렬 타입으로 연결했겠죠. 배터리 모듈을 포함한다. 전기장 한개 또는 두 개의 배터리 모듈을 채택하는 데 배터리 시스템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셀로 되어 있고 약 300볼트나 400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거죠. 무게가 가볍고 금속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벼운 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비클, 전기 자동차의 무게와 가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다. 배터리가 50%다. 뭐 40%에서 5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보유량이 리튬이온 배터리 약 10에서 11배 정도이며 EV용 실제 배터리 팩으로 따지면 4, 5배 정도의 성능이 늘어난다. 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빠져있네요. 지금 이 시스템에. 그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은 일반 병렬 하이브리드와 병렬식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이 뭐죠? 병렬식, 일반 병렬 하이브리드, 일반 병렬 하이브리드와 병렬식 또는 뭐 직렬식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 배터리 사이즈가 병렬 하이브리드보다가 큽니다. 크고 병렬보다는 크고 또한 뭐야?
병렬하기보다 길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주행 시 모터의 에너지를 주로 이용해서 주행하고요. 고속 주행이나 또는 뭐 등판 시에만 모터와 엔진의 힘, 병렬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모터의 힘으로 주행하는 것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별도의 플러그가 있어서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죠.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냐?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무게가 무겁다. 또 가격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장점으로는 주행 거리가 길다는 거. 주행 거리가 길고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주행 거리가 길고, 그다음 시내 주행이나 이런 것은 전기 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나 에너지 그다음 배출 가스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배출 가스를 적게 낼 수 있고 CO2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 노크와 가솔린 노크, 이것도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뭐 디젤 가솔린 하면 노크가 가장 엄청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화염 전파 거리라든가 전파 속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분사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연소실 안에 온도와 압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젤 노크와 가솔린 노크는 연소실 내부 온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해야 된다. 높으면은 뭐가 생겨요? 노킹이 생긴다. 가솔린. 가솔린은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디젤은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반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노크에서는 압축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압축비가 보통 가솔린의 경우는 약 8에서 10 정도 압축비를 갖고요. 디젤의 경우는 약 12에서 28 정도의 압축비를 갖는다. 엄청 압축비가 크죠. 디젤의 가장 큰 강점은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폭발력이 크다. 폭발력이 크다는 것은 대형 기관 적용이 적합하다. 이런 부분이 바로 디젤의 장점. 가솔린은 대형 기관 적합하지 않아요. 왜요? 압축비가 8에서 10인데 압축비를 크게 하면 노킹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킹의 압축비는 바로 가솔린 노킹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디젤에서는 압축비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킹의 영향은 전혀 주지 않고 디젤 자체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가솔린 노크라는 것은 발생 원인 화염 전파되는 동안 미연의 말단가스가 존재하고 그 열점을 형성해서 그 열점이 화염 전파와 서로 부딪혀서 엔드가스 자발적으로 폭발해서 이상연소 현상이 일어난다. 화염 속도가 느리거나 말단부의 미연가스가 매우 높을 경우에 화염 속도를 빨리 보내는 게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말단가스 가기 전에 미연 혼합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반응이 해서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폭발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착화지연이 정상보다가 현저하게 빠를 때 진동음을 발생해서 실린더 벽을 때리는 날카로운 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가솔린의 특징이다. 이상연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압축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증가로 인한 발생. 실린더에 가스킷을 끼웠을 때, 그다음 실린더 오일의 연소라든가 실린더 헤드를 깎았을 때가 바로 압축 압력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실린더에 가스킷을 또 끼운다거나 내부에 오일이 연소한다거나 실린더 헤드를 깎아내면은 바로 압축 압력이 보다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상 연소. 혼합가스 희박에 의해서
산소량이 증가되었을 때 인젝터 2종을 사용했다거나 연료 펌프가 불량이라든가 연료 압력 조정기가 불량이라든가 흡기 통로에 누설이 일어났다거나 인젝터를 다른 종류를 썼다. 연료 펌프가 불량이다. 혼합기 희박할 때 문제됩니다. 농후할 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혼합기에 희박하면 녹킹이 일어납니다. 가솔린. 연료 펌프가 불량이나 연료 압력 조정기가 불량이다. 흡기 계통이 누설이 생겼다. 이럴 때 바로 산소 혼합 가스가 희박한 형태가 돼서 녹킹이 된다. 엔진이 과열되면 녹킹이고 냉각수 온도가 높을 때 연소 조건이 좋아져서 고압 축비가 된다. 크레비스 체적이라고 하죠. 연소실에 카본이 누적돼서 열점이 생성되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녹킹이 일어난다. 착화지연이 정상보다 착화지연은 속도는 느리고 화염 전파 속도는 느리고 착화지연이 짧을 때 짧을 때 녹킹이 일어난다. 정상보다 착화지연이 짧다는 거예요. 짧을 때 옥탄가가 낮으면 녹킹이 일어난다. 점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점화 시기 진각 시각이냐 진각해질 때 스파크불로 점화 시기 진각이라는 것은 무슨 ATDC와 BTDC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TDC죠. TDC인데 TDC, ATDC 지점에서 점화 시기. 그래서 MBT 시기를 하면 최대 맥시멈 토크가 적용되는 지점은 바로 BTDC 약 10도에서 15도 지점이 바로 최대 맥시멈 토크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TDC, BTDC가 아니라 ATDC. ATDC, 여기에서 10 내지 15. ATDC가 최대 맥시멈 토크 지점이다. 원래 최대 상사점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폭발점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점화 시기가 빠를 때 스파크 플러그가 정상 토크로 조여지지 않았을 때 스파크 플러그 열과가 맞지 않을 때 연소실이 커서 화염 전파 거리가 길어졌을 때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는 게 좋죠. 길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착화 지연이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스파크 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수량을 증가시키고 화염 전파 거리를 조정해야 된다. 흡입되는 혼합기 형태, 온도 이런 것 등이. 그리고 이제 조기 점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점화 시기가 빠르면은 불꽃 발생에 의한 완전 폭발로 과도한 압력 상승, 녹킹 현상이 일어난다. 착화 지연 시간이 현저히 짧아져서 피스톤이 상승되는 시점에 빠른 연소가 발생되면 이게 조기 점화가 요 작은 공간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폭발력과 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크랭크 축의 각도가 예리해져서 토크가 연결되지 못하고 평균 주요 압력이 매우 떨어져서 피스톤이 옆으로 밀리면서 일어나는 언덕길 올라갈 때 노킹이 일어나는 현상이 매우 심할 수 있다.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엑셀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공기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희박 혼합기가 되죠. 이때 노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후냐 공연비가 희박한 상태가 되고요. 피스톤의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함으로 인해서 고열에 의해서 피스톤 속도가 느려지면서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해요. 펌핑 로스라고 하죠. 펌핑 로스. 이렇게 조기 폭발에 우려가 있다. 노킹으로 이제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기어단을 내려서 노킹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킹을 방지하려면은 옥탄가 높은 연료 사용해줘. 고압축비에 적응 가능한 엔진을 설계하라. 연소실 형상 및 흡기부 형상을 변경하는 게 좋다. 크레비스 제적을 가능한 없애버리고 연소실을 단순하게 설계하라.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비체적을 작게 하라. 비체적을 작게 하라. 비체적을 작게 하라. 형상 및 흡기부 형상을 변경해라. 그래서 형상을 변경해서 단순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노크 센서 적용에 의한 점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노크 센서를 반드시 적용해라. 화염 전파 거리는 짧게 하는 것이죠.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고 또
하여서 하염을 고르게 분포시켜라.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열가를 방지해야 된다. 스파크 플러그가 열가가 되면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가변 압축비 제어 엔진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압축비는 압축비가 너무 높아서 노킹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니까 가변 압축을 시켜서 압축비를 가변 압축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변 압축기. 다시 말하면 크랭크 축 내에 연결 저 암을 갖다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압축 상사점을 조정하는 거죠. 상사점과 하사점의 스트로크를 조절하는 것을 가변 압축비라고 합니다. 흡입 공기 온도를 냉각을 시킨다거나 점화 시기를 지연시켜야죠.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점화 시기 지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노크 센서에도 보면 점화 시기 지연이란 말이 나오죠.